안녕하세요, 환희 주방입니다. 예, 오늘 요리는 홍콩의 대표적인 딤섬 차슈바오입니다. 차슈바오, 이름 그대로 차슈가 들어간 바오즈, 즉 왕만두예요. 북미권 국가에서는 포크 바베큐 번이라 부르는데요, 달콤하게 졸인 차슈가 들어간 그런 만두예요.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 딱 맞고 겨울에 어울리는, 예, 그런 메뉴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슈바오를 맛있게 만들어 볼 거예요. 달콤하고 향기로운 차슈바오, 여기 들어가는 재료부터 소개할게요. 먼저 주재료인 차슈. 차슈는 원래 오븐이나 화덕에서 구워 만들어요. 근데 오븐이 없으면은 그냥 표면을 지진 다음에 졸이면 돼요. 만들면 오면 이쪽에 나와 있으니까 이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향신료는 대파, 생강, 양파, 마지막으로 오향분. 오향분이 없으시면은 생강의 양을 좀 늘려주시고 후춧가루 첨가하시면 돼요. 그 밖에 왕만두니까 밀가루, 설탕, 물, 드라이스트,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요리 시작! 가장 먼저 반죽을 해줄 거예요. 반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번에 찐빵편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단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이스트를 푼 물이에요. 물에다 설탕하고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한번 발효를 시킨 거거든요. 뭐 그냥 넣고 반죽을 하기도 하는데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는 오래 걸리니까 일단 이스트 푼 물을 넣으세요. 그리고 설탕, 설탕을 추가적으로 넣고요. 식용유, 마무리로 베이킹 파우더, 그리고 살살 섞어주세요. 이렇게 반죽을 다 했으면은 여기 보시면은 날가루가 없죠? 그 다음에 다시 볼에 넣고 레이블을 씌워주세요.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발효를 시켜주셔야 돼요. 근데 반죽하는 시간도 계절에 따라 달라요. 겨울에는 길게 발효시키는 게 좋고 여름에는 짧게 발효시키면 돼요. 자, 그러면 1시간 반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를 만들어 줄 거예요. 먼저 양파는 이렇게 썰었으면은, 그리고 대파는 쭉 잘라서 잘게 썰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생강, 그리고 차슈는 그냥 일단 썰어주시고, 그리고 길쭉하게 일단 썰어주세요. 그 다음에 돌려서 주사위 모양으로 썰으시면 돼요. 작은 주사위. 근데 썰기가 나쁘네요. 차슈 손질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럼 준비 굿! 그 다음에는 소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먼저 여기다가 설탕 약 2큰술, 좀 많이 들어가긴 한데 좀 달아야지 맛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해선장을 넣어서 주세요. 정종 약간, 간장 2큰술 넣어주세요. 로추 약간, 잘 섞습니다. 꿀을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잘 섞었으면은 살짝 찍어서 간을 봐야죠. 아, 해선장하고 간장하고 설탕이 어우러져가지고 맛있어요. 그럼 소스 만들기 끝! 그 다음에는 소 재료를 볶아줄 거예요. 식용유를 약간 불어주세요. 그 다음에 차슈 있죠? 차슈를 넣어서 볶아주세요. 볶다 보면 차슈가 팡팡 튀어요. 그 다음에 생강이랑 대파. 그리고 양파를 넣어주세요. 5향분 소스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물이나 육수. 후춧가루, 물렁말을 부어주세요. 마무리로 참기름 약간만 넣으세요. 약간만. 약간 넣고 이렇게 했으면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소를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대로는 뜨거워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식혀줘야 돼요. 근데 요즘 춥잖아요. 추우니까 밖에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죽도 다 됐고 소도 다 식었어요. 그 다음에는 빚어야죠. 가스를 빼주세요. 이렇게 늘렸으면은 적당하게 잘라주세요. 나중에 빚기 편하려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는 밀어주세요. 밀 때는 돌려가면서 가운데가 도톰하도록 해주시면 돼요. 손을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놓고 꾹 누르면은 안에 푹 들어가요. 늘리고 잡고 늘리고 잡고 늘리고 잡고 늘리고 잡고 이게 새어나오는데 그때는 엄지손가락 살짝 눌러주면서 여미시면 돼요. 넣고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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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미었으면은 여기다가 그냥 유산지나 종이호기를 붙여주세요. 원래는 밀가루를 바르는데 이게 낫더라고요.
다음에 이 만두를 씽기 넣어주세요. 이렇게 찡기 담았으면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있다가 찌시면 돼요. 찐빵 같은 경우는 2차 발효를 안 시켜도 되긴 하는데 잠깐 휴지를 시켰다가 찌는 편이 좀 더 많이 없더라고요. 그럼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쪘습니다. 짠. 와우. 뽀얗고 커다래요. 맛있는 왕만두. 일단은 먹어봐야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즙 넘쳐요. 한 입 딱 베물면은 촉촉하고 뜨거운 육즙이 더 퍼져나가요. 그리고 입안에서 찰수가 씹히면서 은은한 향과 그리고 단맛이 딱 퍼져나가요. 과연 홍콩을 대표하는 딤섬을 할 만해요.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맛있어요. 만들기는 정말 쉬워요. 근데 잔소리만이 가요. 일단은 차슈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모처럼 만든 차슈를 잘게 썰어서 볶다가 조미를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약식화된 레시피가 존재해요. 바로 다진 고기. 다진 고기를 넣어서 볶다가 차슈버용 소스를 넣어가지고 볶아서 만들어요. 근데 맛은 차슈를 쓴 조리가 더 맛있어요. 어떤 조리법을 쓰실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저는 차슈를 쓰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요리는 여기까지. 다음 요리는 구독자분의 시청 요리 나시고랭. 나시고랭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 홍콩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은 이 차슈바오가 단골처럼 등장해요. 영화 속에서 사람들이 왕만두를 먹잖아요. 왕만두를 막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게 바로 차슈바오예요. 그리고 거지골의 주인공이 꼭 딤섬을 훔치다가 잡혀가지고 두드려 맞죠. 그때 훔치는 딤섬도 이 차슈바오예요. 그 정도로 홍콩 사람들은 차슈바오를 좋아하나 봐요. 아니다,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소울인가 봐요. 소울. 아무튼 맛있습니다.